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일 많이 있습니다. 제약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 자꾸만 흘러갑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 세월을 아껴가면서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월을 아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평탄한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밝아집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전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백성을 중심을 잡고 올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이 판을 치는 세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도 안 됩니다. 이용당해서도 안 됩니다.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우리는 찾아내야 할 것이고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지지하고 따라가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을 의롭다 하고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서 미움을 받고 정직한 사람은 악인에게서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29장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인지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팩트체크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 많은 세월 동안 귀신과 교제하며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귀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합니다. 또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면서 독재자를 찬양하고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을 독재한다고 말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악한 영에 붙잡힌 자인 것입니다. 거짓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백성을 능력 있게, 실력 있게 이끌어갈 사람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자세히 알아보기도 하면서 또 우리는 집에 있는 동안에 많은 책을 읽으면서 공부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비추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